안녕하세요. 길잡이 친구들. 사장놈이에요. 안녕하세요. 길잡이 친구들. 사장놈이에요. 지금은 추석 연휴예요. 추석 연휴에 밤 시간이에요. 근데 지금 밤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제가 출근을 해 있어요.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. 여자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요즘 좀 많이 공부하고 있어서. 추석에 저희 핫도그 식구들을 안 본 지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뭐 하고 있나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요. 한번 얘네들이 뭐 할까? 어떤 얘기를 할까? 한 명씩 해볼 거예요. 일단 첫 번째 정재열부터 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왜? 뭐해? 그냥 있어 집에. 잘 지냈어? 왜 저래? 나 보고 싶어? 나 보고 싶냐고. 아니? 술 먹었냐? 제이랑 같이 있어? 응. 어때 내가 이렇게 전화하니까 쉬는 날에. 술 먹었어? 술 안 먹었어 미친놈아. 뭐 하냐고. 아 코딱지 파지 말고. 아 저 명신아. 아니 뭐 하냐고. 아 뭘 뭐해 자꾸 집에 있다니까. 나 보고 싶어? 며칠 동안 안 보니까 어때? 존나 좋지. 존나 좋아? 이게 사람보다 좋잖아. 제이랑 같이 있어? 응. 제이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제이 옆에 바꿔봐. 여보세요? 화장 왜 안 해? 쉬는 날이니까 안 하죠. 야 뭐 했냐 추석 때? 나 본가에 이따 어제 왔어? 너 완전 개 꽐라대가지고 완전 미쳤더만. 아 미친 박현선 그거를 스토리를 올리고 있어 취해가지고. 야 박현선 뭐 하냐? 몰라 집에 있을걸? 박현선한테도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알았어. 야 너 이거 촬영이야? 어. 어쩐지 씨. 왜? 뭐야 이거 그럼 나 혼자 집 한 거 다 나가? 다 나가지. 너네 추석 때 싸웠냐 안 싸웠냐? 안 싸웠는데? 왜 줄 알아? 왜? 추석 한 5일 중에 하루 봤거든 제대로. 아 연락을 안 했어? 난 제... 추석이 매주 왔으면 좋겠어. 야 너 내일부터 출근인 줄 알아 하여튼. 알았어. 늦으면 죽어 내일. 바이구. 이제 박현수한테 한번 해볼게요. 왜? 뭐해? 왜? 아, 뭐하냐고. 나 바람쐬. 거짓말 치지 마. 진짜. 남자 생겼지? 아 제발 생기고 싶다. 너 뭐야 이거 촬영 중이야? 아니야 그냥 한 거야. 거짓말. 진짜야.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한 거야.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. 아니야 촬영하고 있네. 안 하고 있다고. 아니, 아 죄송한데. 진짜라고. 내가 평소에 이렇게 전화 자주 하잖아. 나 보고 싶었어? 야 전화 끊긴 줄 알았어. 야 전화 끊긴 줄 알았잖아. 야 왜? 추석 때 뭐 했냐고. 그래서 너 생각. 아 지랄하지 말고. 보고 싶었어. 내일 드디어 보내. 뭐 했냐고. 그립다 기동아. 아 촬영도 눈치 깠어요 여러분들. 맨날 보다가 5일 안 보니까 어때? 너무 그립더라. 너 아니, 생각만 나더라. 아니 그거 말고 솔직하게 진짜 속마음. 응? 에너지가 팔팔 넘쳐 요즘. 너무 좋아. 와 너무 좋아 너무. 내일 하여튼 지각만 해. 야, 야 끊어. 끝이야? 우순이한테 해야 돼 이제. 바쁘네. 알았어. 자 마지막 김우순입니다. 여보세요? 우순. 네. 뭐해? 방탈출한 판하고 집에 갔어. 아니 얼굴 한번 보여줘봐. 뭐야 이거? 뭐지? 영상통화잖아 지금. 엉뚱아.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회사야? 아니 집이지. 집인데 왜 그러고 있어? 이거 지금 영상통화하려고 근데, 잠깐 썼어. 근데 집 천장이 굉장히 회사스럽다. 우순. 아. 나 보고 싶지? 아니라고. 내가 전화를 진짜 안 하나 보다. 웃음소리 누구야? 제 3자가 있는데? 책상 밑에 누구야? 뭐하고 지냈나 보고 싶어갖고 전화했다니까. 난 저기 뭐야 집에 와가지고 뭐 방탈출 한번 해야지 또 이럴 때. 해야지. 하고 탈출했어? 했지. 응. 재밌었어. 알았어 내일 보자고 하여튼. 응.
아이고. 아이고 힘들어라. 이렇게 다 전화를 해봤어요.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촬영을 눈치를 깠네요. 눈치 못 챈 거 한 명이에요. 정재열. 네, 저는 이제 오늘 사무실 나온 이유가 내일 이제 대망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PD 1차 모집 합격자 발표 날이거든요. 그래서 70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는데 와,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구나. 그래서 조금 첫 번째 느낀 점은 일단 좀 창피해서 좀 부끄러웠어요.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? 700분 중에 저희가 실제로 연락드리는 건 한 40분?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하게 될 분들은 그게 뭐 반의 반? 뭐 요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안타깝게 연락이 못 가신 분들은 본인이 부족해서 연락이 안 간 게 아니고 저희가 너무 부족한 회사라서 아직 이분들의 너무 대단한 끼와 역량을 담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한 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무작정 그냥 무식하게 회사의 규모를 키운다고 사람들을 막 뽑는 거는 그리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.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너무 자존감 떨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가 부족해서 연락을 못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. 저 사실 제가 초심 잃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이번 연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옛날에는 내가 진짜 재밌어서 찍었는데 요즘은 조회수를 보면서 찍는구나. 사실 시트콤에서 조회수가 달달하게 빨려버리니까 쏠쏠한데? 달달한데? 짭짤한데? 이런 맛에 계속 이제 어그로 끌고 그래서 현서랑 계속 알콩달콩한 척하고 안 알콩달콩한데 그러다 보니 뭔가 너무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나. 내가 재밌고 행복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 통토코인에만 너무 회사가 치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다시 컨텐츠들을 재정비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 거야. 카톡을 많이 기대하시면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자 브이로그 어떻게 하지? 안녕! 그러면 다음에 봐요!